영어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무섭게 하는 수업하는 나보다는 자는 아이 무시하고 수업하는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깨우지 않는다고 저를 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는 애들, 또뭐 선택 과목이 돼서, 뭐 절대 평가가 돼서, 근데 그건 사실 핑계예요. 애들 재미있으면 해요. 미술. 고등학교 미술. 미술 시간에 자는 애들 보셨어요? 별로 안 자요. 핑계야. 그리고 고2 고등학교 2학년 문과에 가르칠 텐데, 한 녀석이 3월부터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네. 제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봐. 전교 1, 2등 하는 애야. 걔가 내 영어 시간에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있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갔을 때첫 텐데 애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좀 위축되겠어요.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데 짬밥이 있으니까 저의 철학은 뭐냐? 수업 시간에 낯선 행동할 때 내비둬라.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야 돼. 내비뒀어. 10월까지. 근데 10월 어느 날 출석부에 연필로 그 아이 칸에 상고라고 써요. 얘가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담임한테 여쭤봤죠.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뭐냐? 어떤 일로 돌아가셨다는 게? 어머니가 말기암이었다.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 애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 이 아이는 그동안 왜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 탈무드에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아이가 굳이 내 영어 시간에 소설책을 읽고 있었던 거는 저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그리고 교직 33년 동안 둘러보건대 애들은 선생님을 괴롭힐 만큼 한가하지 않아. 공감하세요? 아무도 33년 동안 만난 제자 중에 그런 애들 없어요. 자기 고민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이죠? 내비둬. 같이 한번 해보실까? 시작!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수업 시간 중에 다른 공부를 한다? 1급 정교사의 자존심. 재미없으면 자라.